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뜻한 국물이 땡겨서 사보텐에 왔어요. 어? 사보텐은 돈가스 가게인데 웬 사보텐이냐고요? 그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사보텐은 돈가스 소스 같이 버무려 먹으라고 이렇게 깨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솔솔솔 깨를 빻아가지고 돈가스 소스 쪽 부어갖고 같이 찍어 먹으면 돼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양배추 샐러드인데요. 정말 가늘게 채 썰어서 먹을 때 식감도 너무 좋아요. 오늘은 참깨 소스를 뿌려서 먹을 거예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답니다. 양배추 얇은 거 보이시죠? 진짜 이게 집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다니까요. 채칼을 이용해서 썰어도 되지만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쵸? 쪼로록 참깨 소스를 부어요. 지퍽하게 넉넉하게 부어 먹습니다. 이게 지금 양배추를 먹는 건지 소스를 먹는 건지. 이번엔 돈가스 소스를 부어볼게요. 곱게 빻은 깨에다가 왕창 부을 거예요. 축축하게 돈가스를 찍어 먹으려고요. 꿀꿀꿀꿀꿀꿀꿀꿀 더 부어라. 꿀꿀꿀꿀꿀꿀. 제가 굳이 따뜻한 국물을 먹으러 돈가스 가게에 온 이유예요. 바로 하라이 우동 정식 사진을 봤거든요. 진짜 구수하고 진한 국물이 느껴질 것 같지 않나요? 과연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출시 기념으로 무려 10%나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우동이 나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우동의 비주얼이 아니에요. 마치 뜨끈한 소고기 국밥 같지 않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기본으로 나오는 굴튀김 말고 저는 돈가스 튀김으로 바꿨어요. 돈가스가 더 맛있거든요. 두툼하고 까실까실한 빵가루. 정말 사보텐 특유의 돈가스 같네요. 그러면 저는 깨가 듬뿍 있는 돈가스 소스를 풍덩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갓 튀겨 나온 돈가스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고기까지 한 번에 앙 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껍데기 먼저 먹고 후후 분 다음에 고기를 살살 뜯어 먹었어요. 역시 맛있긴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시켜 먹을 걸.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먹으려다 보니까. 이번엔 우동을 먹어볼게요. 오? 이거는 우동이 아닌 것 같은데? 음식 설명에도 이 국물이 돈코츠 사골 국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일본 라면 같은 느낌이에요. 걸쭉하고 진한 국물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매운 정도도 일반 라면 수준이었어요. 이 추운 겨울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 어떠세요? 추천드립니다.